버섯 냄새. 버섯이니까 버섯 냄새죠. 맛있는데요? 저는 수호파 같지 않아요?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에게 반응을 했어. 좀 수호파에 빠져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오늘 어디 가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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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나오시는데요? 저희 어머님. 아, 어머님이세요? 네, 제가. 여기서? 네. 오, 되게 근데 어머님이 엄청 미인이시네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대표님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어머님 이따 봬요. 네. 이따 갈게요, 어머님. 네. 의자 하나밖에 없는데. 앉으세요. 의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여기가 어디지? 고령 성산면에 있는 마니팜 농장이고요. 송이향이 나는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고요. KS11이라는 품종명을 가지고 있는데 송화버섯이랑 비슷한 버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은 다르지만 컨셉은 비슷한? 아, 컨셉은 비슷한. 어디 가서 이제 써먹으면 되겠다. 서울 같은 데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몰라? KS11이잖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까먹을 거지만. 일단 직갈 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네. 세븐일레븐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여태까지 가본 농장 대표님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랑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몇 살이신데요? 99년생이요. 비슷하네요. 아, 비슷하네요. 네. 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보통 근데 버섯은 밖에서 자라지 않아요? 하우스에서 나무로 통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저희처럼 실내에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내에서 하면 좋은 점이 계절 상관없이 365일 다 재배를 할 수 있어서. 아, 근데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서울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 은퇴를 하시고 나면 또 새로운 일을 찾으셔야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마침 땅도 있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내려오게 됐어요. 원래 서울에서는 어떤 일 하셨는지 여쭤봐요. 저 음악 작사 작곡 MCND라는 아이돌 남자 그룹인데 네. 그 그룹의 곡을 하나 작사 작곡. 혹시 한 곡 하면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기억이 안 나네. 아, 버섯을 어떻게 네. 재배가 되는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 때도 이제 춤추면서 나간다거나 어떻게 뭐. 제가 먼저 갈게요. 우와! 습기가 좀 차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습기예요, 습기. 습도 조절을 해줘야 돼서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참나무 국산 톱밥으로 만든 배지를 통해서 버섯을 네. 재배하고 있는 재배실입니다. 안 보이네요. 저 네, 저희가 습도 조절.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 어, 뭐 보이는 거 같은데? 저기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 어, 배지당 몇 번 정도 수확할 수 있어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네 번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두 번 정도로. 남들은 네 번 하는데 거쳐갈수록 균이 약해지다 보니까 버섯이 최상급이 안 나오고 약한 버섯들이 나오게 돼서 네, 착한 농장이네요. 좋은 버섯만 팔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 안에 어떤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습도는 몇 분간 나오고 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고요. 네. 온도 같은 경우에는 몇 도로 그냥 숫자로 이제 세팅을 하면 거기에 맞춰지는. 이게 바뀔 때마다 버섯이 크기도 좀 달라지고 이래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계속 맞춰가고 있는 중. 뭐가 제일 어려워요? 안에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상황이 또 달라지면은 안에도 조금씩은 변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조금씩 변경을 줘야 되는데 감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니까 좀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총 2주 정도? 맛이 조금 달라요? 표고버섯이랑 비교하면은 저희 게 훨씬 맛있죠. 상급 버섯인데 찢어서 드시면 되거든요. 어? 버섯 냄새. 버섯이니까 버섯 냄새죠. 오. 맛있는데요? 괜찮죠? 진짜 맛있어, 먹어요. 먹어요. 아, 어머니 참기름 있어요? 이거죠. 송이버섯 같은데요? 배지는 먹으면 안 되죠? 네, 배지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또 맛도 봤고 이제 유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머니한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자, 여기 어머님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네. 버섯이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 버섯은 특히 오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숙취 해소에도 되게 좋아요. 다 필요하잖아. 나 숙취 많잖아. 숙취 해소에 좋아요. 버섯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생으로도 팔고 마른 버섯도 팔고 분말로 만들어서 조미료도 쓰고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이쪽으로 와주셔도 됩니다. 눈 마주치면서 한마디씩만 하고. 네. 지금까지도 잘해줬는데 판매 좀 더 신경 써서 늘리면 더 할 나이였겠죠. 열심히 해봅시다. 사랑해요. 고령에서도 혹시 어떤 걸 좀 지원을 해주시는지. 쇼박스 배지도 지원해주시고. 1년 넘어가면 교육 같은 거 듣는 거 있거든요. 배지
2시간 넘기면 매달 유지비 같은 걸로 지원도 해주시는 거고 향후 택배비도 조금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네. 자 이제 아들이 이렇게 따왔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또 왔으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야죠. 배지는 네, 잘하시네. 어머니가 너무 천사세요. 약간 네, 이렇게 네네네. 요, 요것도 잘라내시고요. 여기요? 네네. 네. 몇 그람인지를 잡아. 저희가 800g 있고 500g 있고 1kg 있거든요. 네. 슈퍼지라고 습기를 좀 이렇게 먹는 종이에요. 이걸 이렇게 싸요. 네. 이렇게 아주 자극해서 네. 이렇게 싸요. 네, 싸서 채만 네. 있어요. 아이스팩이랑 저희 많이 입어서 대표님 이렇게 하고 네. 여기 테이프는 우리 대표님이 잘해요. 그렇게 해서 아, 딱 이렇게 되는구나. 보관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그 스포지에 이렇게 싸서 냉장 보관을 하시면 한 달 정도는 가요. 어떤 거 해 먹으면 제일 맛있어? 고기에 이렇게 볶아주면 애들도 되게 잘 먹어요. 아, 그래요? 쫄깃쫄깃해서 한국 미역국 소고기나 된장이나 특히 불고기 고기 먹는 느낌이 든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니팜 농장을 저희가 둘러봤는데 서울 생활이랑 지금 고령 생활이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시골 오니까 주변 분들이 도움을 흔쾌히 좀 잘해 주시더라고요. 뭐 트럭을 빌려 주신다든가 이동하는데 같이 운전을 해 주신다든가 뭐 이렇게 문이 약간 고장 나면 바로 고치러 와 주신다든가 그런 어머, 거. 아니 저 놀랐어요. 그래서 약간 트럭을 빌려준다라는 건 차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이제 이런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군청이나 여러 곳에서 마케팅 쪽이나 인터넷 사업 쇼핑몰 쪽의 지원도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제가 경북에 아는 사람인데 좀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저는 좋죠. 그 사과 농사 지으신 분 성함이 뭐였죠? 목표가 뭐예요? 버섯 사업을 좀 더 넓히고 키우는 네. 게 일단 제일 가까운 목표고. 그럼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농작물이 있으세요? 바나나. 바나나? 불가능해지는데? 왜요? 바나나 왜요? 안 돼요? 환경을 너무 많이 타는. 그럼 샤인머스켓은 어때요? 너무 어렵다고 하던데. 아 어려? 네, 아니에요. 기술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남매가 있거든요.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도전 못하시는 그렇죠. 청년들이 계실 거예요. 해주고 싶으신 말 있으실까요? 쉽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게 농사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시고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섯 두 글자로 한 줄의 작사를 못만들어요? 네. 내 꿈이 자라나듯 버섯도 무럭무럭 자라나길. 버섯은 아무 상황에서나 잘 자라는 농작물이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완전 애기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기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마니팜에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오늘 또 하나 배워갑니다. 이행시 갈게요. 고!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명! 명!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굴렸어! 간지러 없어!